예, 오늘 배울 정수 동사 뭐가 있을지. 내 스마트폰과 펜을 집어 찾고 쓰고 하나도 뒤어 정리하고 알았지. 정수 동사 원의 희망사를 경청 상태 약속이 있지. 이런 단어는 미래지향적에만 어울려. 과거 현상과 분사 이런 것을 붙이지 말고 잘 외우고 나중에 써봐. 정속 동사에는 원의 희망 사례어 결정 선택 약속이 있지. 잘 외워도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알려줄게. 예, 정속 동사에는 원의 희망 사례어 그 뒤에 결정 선택 약속들이 있지. 이 정도면 정속 동사 다시 공부 안 해도 되지.